쌀이든 프랭키. 맛있다. 여기가 어디지? 어디긴 어디야? 논이지? 논?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떤 이유로 벌써 옷을 벗었느냐? 에? 쌀이 말을 한다! 이런 버릇없는 녀석을 보았나? 뭐야? 대장님께 반말을 하면 어떡해?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린 게 아직 안 익은 모양이구나. 무엇들 하느냐? 어서 다시 옷을 입혀서 익을 때까지 매달아 놓거라. 어서! 예, 대장님! 뭐야? 이거 왜 이래? 나는 익을 때까지 껍질을 벗으면 안 돼. 쌀? 다 쌀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 찌끄만 게 눈에 있으면 쌀이지! 쌀 아니라고! 난 아기 곰이란 말이야! 어디 가는 거야? 이게 뭐냐고! 조용히 해봐. 햇빛 먹고 있잖아. 그래, 햇빛을 먹어야 영양가 있는 쌀이 되지. 그리고 맛있는 밥이 되는 거야. 뭐? 밥이 된다고? 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난 떡! 난 밥되기 싫어! 떡도 싫어! 난 불행기란 말이야! 잘 익었네. 나야! 두! 나야! 어딜 가는 거야? 도전기로 가지 않을까? 뭐? 도전기? 응! 도전기가 이 단단한 껍질을 벗겨줄 거야. 뭐라고? 나 살아있냐? 우와, 진짜 쌀이 됐네? 어때? 멋지지? 뚜! 뚜, 나야! 나 프랭키! 뚜! 나야, 나! 안 들려? 나 프랭키라고!
따따따. 여긴 어디지? 우와, 드디어 바비 나왔나. 밥솥이라고? 바비야, 바비 나왔나. 우와, 바비자는 먹긴단 말이야. 너희들은 먹기는 게 좋아? 당연하지. 뭐? 우린 지금은 쌀이지만 다른 생명체에 흡수되면서 그들의 일부가 되는 거야. 따뜻한 햇빛과 빗방울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커왔듯이. 이봐, 여기 물들과 열을 먹고 이렇게나 커졌어. 다들 아까보다 훨씬 커졌어. 멋지지? 밥이 잘 됐네. 나도 나왔다 밥. 잠깐. 저건 나잖아. 잘한 건 아닌데. 정말 미안해. 프랭키, 괜찮아? 뭐야? 넘어지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었어. 꿈이었구나. 그럼 또 시작이다. 후왕, 그만해! 왜? 이 쌀들의 가치를 생각해봐. 가치? 쌀은 장난감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우와, 얘 왜 이러니? 또? 아! 미안, 이제 절대 음식으로 장난치지 않을게. 아, 그래. 이리 줘봐. 날들아 고마워. 맹기. 어? 고마워. 우리도 이제 네가 되었어. 고마워. 프랭키는 쌀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